인간을 살리는 길. 약초로 이뤄낸 명약. 전통의학의 산물이 여기 있습니다. 주겸은 인상 김희준 선생님이 전 세계 처음으로 발명하신 거예요. 대나무, 소나무, 소금, 황토 전부 다 약으로 썼습니다. 한의학에서 이걸 응집해서 9번 구워서 용융시킨 이 주겸을 인상 선생님이 발명했고, 이 다섯 가지 약 성분을 최대한 응집시켜서 훨씬 높게 수십 배 약효를 올린 게 주겸입니다. 인상 선생은 대대로 이어진 한의학 가문의 후손으로 예로부터 민초의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을 현대의학으로 발전시킨 것이 주겸이죠. 현재 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는 미네랄 결핍. 주겸은 소금을 이용해 미네랄 보충은 물론 항암, 항염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산 선생의 지혜로 소금의 효능을 극대화한 것이죠. 경남 함양군에는 그 지혜를 아직 실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4대째 내려오는 주겸 제조 가문. 그들의 주겸은 좋은 재료의 선별에서 시작됩니다. 유황 성분이 풍부한 지리산에서 자란 3년 이상 된 왕대나무만 사용합니다. 가장 약효가 높다는 3년 이상의 대나무. 이것이 주겸의 첫 번째 재료입니다. 그리고 알맞게 자른 대나무 통에 소금을 채우는데 이 소금도 특별하다고요. 바로 서해안이 만든 명품 천일염인 것. 그야말로 바다를 품은 영양의 보고인 셈입니다. 서해안 천일염 특징은 이 한반도에 모든 미네랄이 내려오거든요. 서해안으로. 서해안 그 지역적 특성 때문에 서해안 천일염을 씁니다. 이 천일염으로 대나무를 가득 채우는데요. 이때 툭툭 두드리며 천일염을 빈틈없이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집어 흐르지 않을 만큼 꽉 눌러 담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소금 속에 대나무의 약성 유황 성분을 응집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에 다 함유시키기 때문에 계속 이게 다져져야 이 빨아들이는 힘이 강력해져요. 이게 헐거우면 응집이 안 되고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천일염을 담을 때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대나무의 약효와 천일염의 약효가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 대나무 통을 황토로 완전히 덮어 밀봉해 주는데요. 이렇게 황토, 대나무, 천일염의 세 가지 약효가 뭉쳐지게 됩니다. 과거 본초광목 속 주겸 제조법을 보면 현대 인산의 방법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게 전통을 계승하는 인산 힐링. 드디어 불에 구워질 차례입니다. 주겸을 배치할 때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고요. 아, 이거 쌓는 요령이 있어요? 예, 법제방에 보면 밑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소금을 굽다 보면 잘 빠져요. 그래서 안 빠지게 해서 가전을 잘 세우고 밑부분이 좀 넓은 부분을 얹습니다. 불을 때는 원료는 소나무 장작만을 사용합니다. 친환경 연료를 이용해 소금을 굽는 것이죠. 이 소금 속의 미네랄과 이 왕대나무 유황 성분 그리고 황토의 성분, 소나무에서 올라오는 이 약 성분이 응집돼서 나타난 게 주겸입니다. 가히 산과 바다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주겸. 불에 구워진 뒤 한김 식힌 모습. 흰재에 뒤덮인 이 기둥은 아홉 번 중 첫 번째로 구워진 주겸입니다. 겉을 살짝 걷어내자 보이는 소금의 하얀 표면. 최상급의 자주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달 반 정도의 소요가 됩니다. 구워진 소금을 감별해
또다시 죽통에 넣고 태워줍니다. 이런 동일한 과정을 9번이나 반복하는데요. 그야말로 인고와 기다림의 시간으로 죽염을 만들어냅니다. 인산 선생의 가르침도 그것이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가장 자연의 방식으로 제조해 약효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9번째 구워질 때는 조금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다. 모두들 숨죽인 순간. 바로 1500도씨의 고열을 사용해 순식간에 죽염을 녹이는 작업인데요. 최대한의 고열로 소금이 갖고 있는 중금속, 노폐물과 같은 마지막 불순물까지 제거하는 것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녹은 소금은 마치 용암처럼 흘러내립니다. 하루 정도 식히면 검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소금산을 만날 수 있는데요. 검은 고체의 소금산을 조금씩 깨뜨리면 그 안에는 고운 보랏빛의 결정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500도의 고온과 용융 작업으로 만들어진 이것. 이것이 바로 죽염의 황제라 불리는 자색빛의 자죽염입니다. 죽염은 한 번 구울 때는 하얀색이에요. 근데 두 번, 세 번 짙어집니다. 색상이 짙어지고 점점 알칼리화돼요. 그래서 마지막 9번째는 굉장히 강알칼리가 됩니다. 이게 ORP 지수가 가장 높아요. 9번 구워지며 수소에 가까울 정도로 알칼리화된 자죽염. 이렇게 만들어진 자죽염은 까다로운 선별 작업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될 준비를 마칩니다. 청정 바다의 영양분은 간직하고 불순물만 제거된 천연 알칼리 식품 자죽염. 오랜 전통과 인고로 탄생된 인산 자죽염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산 자죽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저는 예전에 몸이 굉장히 뚱뚱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뇨병 알았고요. 고지혈증, 그다음에 간이 너무 안 좋아서 우루사. 이 세 가지 약을 처방해서 계속 먹었었어요, 몇 년 동안. 인산 죽염, 자죽염을 만나고 나서 그걸로 다이어트를 했어요. 디토 다이어트를 그걸로 물을 타서 계속 마시면서 했는데 약을 다 끊었어요. 세 가지 약을 지금 약 끊은 지가 한 5년 돼요. 항상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둥하고 또 이제 평소에 생활할 때도 좀 발이 무겁다는 느낌, 발바닥이 좀 많이 아프고 이런 이제 그런 증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죽염을 이제 먹게 되면서 좀 뭔가가 피곤함이 좀 사라진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계속해서 그렇게만 유지하고 생활을 평소랑 똑같이 했는데도 몸이 굉장히 좀 가벼워지기도 하고 또 발바닥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그 발바닥 아픈 게 없고 컨디션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거예요. 오랜 정성으로 만들어낸 뛰어난 약효. 인산 선생이 연구한 토종 약재에는 죽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한 채소이지만 뛰어난 약효를 자랑하는 무. 특히 초겨울에 설이 맞은 무는 최고의 약재라고요. 여기에 각종 재료를 넣고 달이면 무엿이 됩니다. 무엿은 다 좋지만 특히 폐기관지 쪽에 탁월합니다. 기침, 해소, 천식, 뭐 오래된 기침, 폐가 약했을 때 무엿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기관지 건강에 좋은 인산 무엿은 예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인데요. 이렇게 인산 선생은 죽염, 무엿, 쑥뜸법 등 다양한 민간요법과 약재를 한평생 연구하고 정리했습니다. 홍화꽃의 씨앗도 그중 하나. 홍화 씨는 예로부터 뼈 건강의 명약으로도 알려져 있죠. 일명 밭의 멸치라고도 불릴 정도. 홍화 씨는 뼈가 부러졌거나 뭐 이렇게 금이 갔거나 할 때 아니면 골다공증, 나이 들어서 뼈가 푸석해질 때 이 홍화씨를 먹으면 뼈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인산 홍화씨화는 뼈 건강에 최고의 장수 식품입니다. 약효가 뛰어나다는 토종 가시 홍화씨를 주 재료로 먹기 좋게 만들어낸 것이 인산 홍화씨환입니다. 저희는 인산 선생님의 후손인 5대
150년 주겸종과 한해양 명가를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 건강을 위한 것, 사람을 살리는 식품을 만든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인산생님의 뜻을 알리는 것, 그게 이제 우리 회사의 그 목표죠. 뿌리 깊은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기업. 자연과 전통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명약들. 인산 자주겸, 인산 무엿, 인산 홍화시환으로 건강의 명맥을 이어나가겠습니다.